김접 지회장님. 김접 지회 이번에 만드시고 이제 거기 그 화장실하고 대족장을 만들기 위해서 500명 지금 저걸 받아갖고 서명을 받아서 이번에 남양주시에 시청이 들어가려고 합니다. 예예예. 제가 이제 여기 나오게 된 것은 맨발로 하게 된 것은 1년 작년 2월달 제 와이프가 그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1년 그 생존 기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우연히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회장님은 이제 알기로 책을 사서 봤거든요.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 아내를 위해서 한 지금 매일 평균 한 5시간. 5시간 맨발로 하세요? 네, 오전에 2시간 반, 오후에 2시간. 아이고, 아이고. 그런데 같이 걸으시고? 네, 같이. 이제 제가 더 하게 되더라고요. 이제 우리 집사람은 지금 상태가 암은 이제 그게 말기니까. 예. 뭐 확실히 지금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사진상으로는 암 사이즈가 좀 줄었더라고요. 항암을 해서 그런지 맨발극기를 해서. 아, 항암도 하시고. 예. 근데 이제 우리 아내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 증상은 관절이 안 좋아서 의자에 그 밑에 땅에는 못 앉고 의자에 앉고 그리고 계단 올라갈 때도 똑바로 못 올라가고 옆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거 한 몇 개월 하니까 관절이 좋아져 가지고 똑바로 걷게 되더라고요. 네네네. 예. 저도 지금 이제 영혈성 빈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해모글로빈 그 수치가 정상이 하는데 저는 7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. 이걸 하니까 9.6으로 올라가더라고요. 아 이게 확실히 과학적이구나.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진접 기회를 제가 이제 그 설립하게 됐습니다. 아이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. 처음 다시 한번 남창욱입니다. 남창욱자. 와 남창욱의 지회장님. 예.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? 지금 이제 54년생입니다. 54년생이시죠. 근데 이렇게 뭐 건강해 보이시네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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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감사합니다. 자, 하여튼 부인의 저기 암 상태도 지금 사이즈가 줄어있었다고 그러시니까 더더욱이 뭐 항암 한다고 다 쓰는 건 아닌데 항암하고 맨발 하시면 대부분 다 줄어들어요. 다 줄어들고 근데 이제 그런 암의 경우, 폐암의 경우에는 자기 하루 종일 맨발 하셔야 돼요. 예, 예. 그러니까 지금 한 5시간 하신 데니까 뭐 어느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휴식을 꼭 하루 3번 이상 이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근골격계 질환들은 뭐 자연스럽게 이제 아치가 작동하면서 다 좋아지니까 이제 부부가 같이 건강해지시잖아요. 제가 좋아졌습니다. 아, 부인도 좋아지시고 그러니까 뭐 암은 우리 맨발 걷기에서는 재앙이 아니라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예예. 너무 감사하고 자, 아이고 축하드립니다.